안녕하십니까? 당윤진입니다. 우리는 그 일곡 선생님한테 정치 얘기를 묻다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함에 대하여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세 파트로 나눠서 지금 나눠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그 지난번에 이게 전체적인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제일 첫 번째, 임금과 백성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도리, 두 번째, 백성을 사랑하는 도리, 세 번째, 백성을 두려워하는 도리, 네 번째, 혈구의도. 지난번에 이 네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네 가지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 세금을 가볍게 하는 도리, 여섯 번째, 부역을 가볍게 하는 도, 그리고 일곱 번째, 형벌을 신중히 하는 도, 그리고 정의와 이익을 변별하는 것, 요 네 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씀씀이를 줄여 재물을 이루는 것. 열 번째, 백성이 일정한 생업을 제정하는 것. 열한 번째, 군사정책을 정비하여 밝히는 것. 요 세 개의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민이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서 양도 제일 많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그 다섯 번째, 그 세금을 가볍게 하는 도리. 여기부터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혈구의 도까지 했죠? 오늘은 세금을 가볍게 하는 도리. 네, 처음에 그 시작할 때 매공이 유아기에게 물었다. 그 흉년이 들어 비용이 부족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약이 대답하였습니다. 어찌 철법을 쓰지 않으십니까? 철법. 철법은 뭘까요? 철법에 대해서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주자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유약은 공자 제자죠. 공자 제자가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 높은 위치에 있었나 봐요. 그 애공하고 같이 뭐 이렇게 그 문답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어쨌든 이 유약이 대답하기를 철법을 쓰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애공한테 철법은 그럼 무엇인가? 주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주자가 말했다. 철. 철은 우리 철법 할 때 철. 철은 통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고르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주나라 제도에서 그 한 농부가 백묘에 가를 그 백묘. 이 묘는 그냥 그 뭐랄까 우리 요즘 얘기하는 뭐 한 평 두 평 같은 그런 어떤 그 도량령의 그 단위죠. 그 묘에 한 묘, 백묘의 밭을 갈아서 도량과 정전을 같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농사를 지어서 묘를 거두어서 고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백성은 아홉을 얻고 관청에서는 하나를 얻는데 그 까닭에 이것을 철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정전법과 이게 보통요 옛날에 그 밭을 할 때 요거 지금 1, 2 2, 3, 4, 5, 6, 7, 8, 9 있잖아요. 요거 지금 하나하나를 지금 다 그 하는 거예요. 그 농사 지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통 그 이걸 이 아까 말씀드린 이걸 정전 이게 우물정자죠. 이거 정전법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해가지고 이거 다 짓고 이제 요거 한 하나는 이제 그 뭐야 그쪽으로 바치죠. 국가의 세금으로 농사 다 짓고. 근데 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이거를 그 어떻게 나누느냐. 지금 이 애공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그 10분의 1? 10분의 1로 나눠서 하는데 실은 10분의 1이 아니라 결국은 5분의 1까지 그 애공이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이 뭐랄까 그 세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애공이 5분의 1씩이나 받으면서도 이게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약이 얘기하죠. 애공이 말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10분의 1을 받아도 나에겐 오히려 부족한데 어떻게 철법을 쓰겠는가.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분의 1만 받아라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자 유약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풍족하다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부족하다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일단 이 뭐랄까 그 농산물 소출이 많아야 이게 사실 그 왕한테도 많이 바칠 수 있죠. 그러면 왕도 부유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 자기가 이 뭐랄까 왕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은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뭐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나라 망하는 징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유의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자가 얘기하기를 유약은 백성과 임금이 일체라는 깊은 뜻을 말하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죠. 유약은 철법을 써서 10분의 1만 거두세요. 근데 이 왕, 애공이 나는 10분의 1 거둬도 5분의 1 거둬도 부족해 라고 얘기하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자가 얘기한 거예요. 왜안 되냐? 백성과 임금은 하나라는 것이죠. 백성과 임금이 하나예요. 백성이 부유하면 임금도 부유하고 백성이 가난하면 임금도 역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공이 지나치게 거두어들이려는 뜻을 저지시켰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열심히 농사진 거를 임금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그이 10분의 1, 백성이 10분의 1 하는 거를 갖다가 요 10분의 1 내는 게 지금 철법이거든요. 근데 이 10분의 1 내는 것도 사실은 백성 좀 힘들어요. 근데 임금은 이거를 5분의 1, 10분의 2, 그러니까 10분의 1을 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 10분의 2 받으면서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툴툴거리니까 유약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공이 지나치게 거둬들이려는 뜻을 저지시켰으니 남의 윗사람 된 자는 마땅히 깊이 생각하여야 될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저는 지금 이게 세금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세금을 너무 많이 가혹하게 거두면 안 됩니다. 그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기타 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 세금 내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 내는 액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힘들어요. 힘들고 그뭐 국가 지도자는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그게 백성의 원성을 사게 되면은 나라를 지탱하기 힘들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대영지가 말하였다. 이 대영지는 누구냐면은 이 사람 송나라 그 대부인데 이 사람도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맹자에서 나오는 말인데 10분의 1세를 실시하고 관세와 시장세와 징수를 폐지하는 것은 지금 능히 시행할 수 없습니다. 10분의 1세 지금 할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시장세, 징수, 그동안에 계속 징수하던 그 세수를 폐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청하건대 조금 낮추는 정도로 했다가 내년까지 기다린 뒤에 다시 그냥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맹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갑자기 돈 걷는 세금을 이게 지금 잘못된 건지는 알지만 갑자기 그래도 어떻게 그냥 안 거둘 수가 있냐. 조금 이렇게 걷다가 나중에 없애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맹자가 대답하였다. 지금 어떤 사람이 맨날 그 옆집 닭을 훔치고 있어요. 그 이웃의 닭을 훔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그 어떤 사람,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그닭 훔치는 사람한테. 그것은 군자가 할 짓이 아닙니다. 이 도둑놈한테 얘기한 거죠. 도둑질하는 건 군자가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닭 훔치던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것을 줄여야 한다면 맨날 훔치던 것을 이제 한 달에 한 마리씩만 훔치다가 내년에 가서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둑질 맨날 하다가 맨날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한번 하다가 내년에 이제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 그러지? 만약 그것이 옳지 않다면 당장 빨리 그만둬야지. 어찌 내년까지 기다린단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게 도둑질하는 게 나쁜 거라는 걸 알면은 금방 당장 딱 그만둬야지. 오늘 맨날 했던 거니까 그래도 하던 짓을 조금 한꺼번에 멈출 순 없으니까 뭐 매일 훔쳤으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훔치고 한 달에 한 번씩 훔치고 1년에 한 번씩 훔치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세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당장 고치기 어려우니까 조금 시간을 두면서 내년에 고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으면 즉시 고쳐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시간차를 두고 고쳐야 되나요? 여섯 번째, 부역을 가볍게 하는 도리. 네, 이것도 지금 부역을 가볍게 하는 도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사실은 여기 옛날에는 그 국가의 그런 백성들 노동력을 왕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썼죠. 자기 마음대로 딱 갖다 썼는데 이게 실은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왕자의 제도편에 이르기를 백성의 노동력을 쓰는 것은 1년에 3일을 넘지 못한다 그랬어요. 3일을 넘지 못한다. 이 얘기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흉년이나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아예 부역도 없다. 그리고 곡물이나 세금도 없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막 이 뭐 흉년이 들고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고 전염병 돌고 이럴 때는 세금 같은 거 안 걷는다. 그리고 부역도 없다. 라고 이제 그 옛날 우리 그 이 주례에도 나와 있고 얘기에도 나와 있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 현재의 군주들은 그러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뭐 너무 살기가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은 세금 같은 거 조금 탕감해 주지 않나요? 그리고 현재에는 뭐 이렇게 막 이 많은 전염병 돌고 그럴 때는 진짜 국가에서 백성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뭐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훌륭한 임금들은 곡물과 세금을 경감하면 이제 그 원래 그 뭐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도 곡물, 세금을 조금씩 경감하고 그 재물을 탕진하지 아니하고 부역을 적게 하여 힘을 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역을 없앤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뭐랄까 곡물을 없앤다는 것,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냐. 사실 그 부역을 없앤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노고를 가볍게 여겨서 좀 탕감에 덜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 없애는 것은 역시 그 공공한 백성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조금 그 이 혜택을 주는 것,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백성을 보존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사실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없죠. 백성이 있어야 뭐 세금도 징수하고 부역도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착출하고 그러지 백성이 없으면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백성들한테 너무 힘겹게 하면은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그 국가에서 그 일반 국민들을 너무 괴롭히면 안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금 같은 거 너무 많이 그냥 세금 폭탄 탁탁 때리고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지금은 뭐 부역은 별로 안 하죠.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부역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성 추축하고 뭐 도로 공사하고 막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게 다 그냥 옛날에 그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죠. 일반 백성들이. 근데 요즘은 뭐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조금 그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그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이제 조금 이따가도 나오지만 그 아까도 얘기했죠. 1년에 몇 번 하는지. 근데 지금은 또 조금 그 상황이 약간 그때랑 지금이랑은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백성을 너무 괴롭히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일곱 번째로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형벌을 신중히 함. 여기 아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율곡이 얘기하기를 그 세금을 적게 하는 것 아까 그 다음에 부역을 가볍게 하는 것 형벌을 신중히 하는 것 이것은 백성을 편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백
세금을 적게 하고 부역을 가볍게 하고 형벌을 신중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데는 이 다 그 백성들이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예, 일단 계속 그 이 형벌을 신중하게 하는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주역을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주역 중국계 모두의 바람이 있는 것이 중국계이다. 그래서 분자는 이를 본받아 옥사를 심리하여 죽음을 내춘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율곡 같은 경우는 뭐 주역, 예기, 주례, 논어, 맹자, 중용, 온갖 동양, 고서, 사서, 삼경 다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거를 댑니다.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한 전거를. 지금 이 중국계, 주역 중국계를 왜 끌어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주역 중국계에 대한 정자의 정희천의 이야기를 정희천의 얘기가 있는데 이거 제가 지금 제가 분명히 썼는데 안 이게 여기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자가 말했다. 정희천이 얘기한 거죠. 모두의 바람이 있으면 무엇은 뭔지 아시죠? 연못입니다. 연못. 연못 위에 바람이 있으면 물의 본체는 호황까닭에 사물을 능히 감동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바람이 못을 움직이는 것은, 그러니까 연못을 움직이는 것은 사물이 마음속을 감동시키는 것과 같으므로 중부의 상징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군자가 옥사를 심리하는 데는 그 마음을 다할 뿐이요. 죽음을 판결할 때는 끝까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극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옥사를 심리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죽음을 늦춰서 가급적이면 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게 참 그 어려운 일이죠. 그 사람. 근데 요즘도 뭐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죠. 어쨌든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형벌을 적용하더라도 이 가장 중요한 거는 형벌이 아예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에 그 힘써야 된다라고 서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민의 정치는 덕으로서 백성을 교화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형벌은 단지 그냥 그에 미치지 못할 때 도움을 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 적용을 잘못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그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간략하게 넘어갔네요. 왜 내가 PPT를 요 부분에 안 썼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다시 계속 요 중국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그래서 이게 옥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모르고 지은 죄는 크더라도 용서가 되죠. 그렇지만 고의로 저지른 죄는 작더라도 이거는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그리고 특히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따질 때는 죄가 일단 가벼운 쪽으로 가라. 그리고 공이 무겁고 가벼움을 따질 때는 공이 무거운 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 무거운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법 적용을 잘못해서 실수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뭐랄까 그 어쨌든 참 뭐랄까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비록 과가 있더라도 그 과가 있고 고가 있어요. 근데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알지 못하고 저지른 범죄, 그리고 고의로 뭘 한다 할 때는 이제 고의로 저지른 범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고 저지른 범죄는 용서가 돼요. 근데 고의로 저지른 범죄는 비록 그 범죄 행위가 작다고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아까 얘기하던 개강자하고 이제 공자하고 또 한판 걸리는데요. 그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물었습니다. 무도한 자를 죽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가 있는 대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지금 그 아주 그냥 그가 무도한 자들을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도 하나요?
저는 사형 반대론자입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어쨌든 아주 못된 인간들은 사형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개강자가 한 얘기입니다. 무도한 자들을 죽여서 그래서 도를 확립시킨다. 그래서 기강을 세운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공자 뭐라고 했을까요? 그대가 정치를 하면서 어찌 살인의 방법을 쓰려고 합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대가 만약 선을 원한다면 백성들은 선해질 것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백성의 덕은 풀과 같아서 풀 위로 바람이 지나가면 풀은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그러니까 개강자 같이 이렇게 뭐랄까 그 도를 확립하고 기강을 세우고 이러는 거가 이제 그 무도한 자들을 죽여서라도 기강을 확립하고 도를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자는 반대하죠. 공자는 이게 기강 세우고 도를 확립하고 싶다면 이게 이제 선을 원하는 거죠. 선을 원한다면 백성들도 선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왕 자체가 이 지휘자 그러니까 그 지도자 리더 자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사람이 진짜 그 선을 원하고 도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백성들도 그거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풀.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다. 풀과 바람 얘기를 하는데요. 군자의 덕은 바람 같고 백성의 덕은 풀과 같다. 풀, 바람과 풀. 그래서 바람이 불면 풀은 눕죠.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풀은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김수영 시인이라고 아시나? 김수영 시인의 그 풀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시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벌써 옛날에 공자님이 하셨던 말씀이더라고요. 풀과 이 바람.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감동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공자님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잘 몰랐었는데 그 풀과 바람에 있어서 풀,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이 뭐랄까 백성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부는 데서 풀은 이쪽으로도 눕고 저쪽으로도 눕고 또 곳곳이 쓰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이리저리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진짜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참 좌지우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렵기도 하죠. 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남의 그 뭐랄까 그 남을 다스린다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조심조심하고 그 백성들의 그 아주 미세하고 사사로운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잘 살필 수 있고 그래야 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이제 요건 율곡이 한 얘긴데요. 신이 살피건대 세금을 적게 하는 것, 부역을 가볍게 하는 것, 형벌을 신중히 하는 것. 요 세 가지가 백성을 편하게 하는 큰 요령입니다.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 안민. 안민의 큰 요령이 일단 세금을 적게 하라. 그 다음 부역을 가볍게 하라. 그리고 형벌을 신중히 하라. 진짜 지금 들어도 뭐 너무 구구절절 오르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세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지금 현재 그리고 형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벌을 내는 거 진짜 조심해야죠. 네, 어쨌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요 세 개의 큰 요령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뭐냐. 그 반드시 의와 이익을 분별하고 의로움과 이익을 분별하고 그다음에 재물을 아껴 쓰고 백성에게 일정한 생계 대책이 있게 하고 분정을 밝게 닦아야 하고 이게 이제 백성을 편안하게 도가 다 갖춰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 부분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이 바로 이제 그 정의와 이익을 변별하는 법,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의와 이익을 변별하는 것. 또 보면은 이제 그 정의가 이익을 이기면 치세가 되고, 이렇게 치세는 아주 그냥 잘 다스려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의가 이익을 이겼을 때, 정의가 이익을 이기면 치세가 되고, 이익이 정의를 이기면 어지러운 세상이 된다. 사람이 어떤 사회가 정의가 딱 바로잡혀 있으면은 아주 그냥 잘 반듯하게 그 다스려지는 세상이 되지만, 서로 간에 자기 이익만을 막 그냥 그 탐하다 보면 세상이 어지러워지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뭐.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건, 임금이 정의를 중하게 여기면 정의가 이익을 이기고, 임금이 이익을 중하게 여기면 이익이 정의를 이긴다. 이게 임금이 뭐를 좋아하느냐, 임금이 정의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이익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정의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익을 좋아해서 뭐 그냥 어지럽게 그냥 혼란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자는 많고 적은 것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천자는 이제 그 자기 이익 같은 거 너무 챙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천자는. 재우도 자기 그 이해관계를 말하지 않고, 대부도 역시 자기 득실을 말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선비는, 그렇게 되면 이제 선비도 또 이제 재화를 늘리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 이익을 부끄럽게 여기서 백성과 더불어 산업을 다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천자니, 뭐 이게 그 재훈이, 또 어디 이제 대부, 선비, 이런 사람들은 그 사회 지도층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돈, 사회 지도층들이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거 돈 갖고 싸우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눠 베풀어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쌓아 보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 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천자, 뭐 대부, 재우, 선비, 이게 다 사회 지도층들 인사입니다. 우리 현재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사회 지도층들이 자기 그냥 사익을 위해서 돈 그냥 탐욕스럽게 그냥 확 뒤에서 긁어 쌓아서 보관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부정부패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들통나가지고 그냥 그동안에 쌓았던 그런 어떤 명예니 뭐 권세니 다 실추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라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돈을 없이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한다면 돈 때문에 망가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율곡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재물을 모으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을 흩으면 백성이 모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왕이 자기 재물을 계속 자기 복관에만 다 모아놔요. 왕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천자, 대부, 선비, 또 누구 있어요? 재우. 이런 사회 지도층들이 자기 재산만 모으면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지도자에 대한 그 신뢰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떠나죠. 반대로 재물을 그 다 그 재물을 백성들한테 다 나눠줘요. 자기는 이제 별로 돈이 없지만.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모인다. 돈이냐 사람이냐, 돈과 사람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도 굉장히 화두로 작용되죠.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돈 뭐 다 좋아하죠. 돈 좋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또 어진 사람은 재물로서 몸을 일으키고, 어질지 못한 사람은 몸으로서 재물을 일으킨다. 이게 그 재물, 이거 다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를, 이제 여기 또 이제 인을 얘기하는데, 윗사람이 인을 좋아하는데, 윗사람이 인을 좋아하면 아랫사람이 의를, 윗사람이 인을 좋아하는데 아랫사람이 의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의를 좋아하는데 윗사람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 그래서 창고 속의 재화가 그 윗사람의 재화가 되지 않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윗사람이 인을 좋아해서 막 베풀다 보면 아랫사람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막 그냥 그야말로 그냥 목숨 바쳐 일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윗사람한테 그 뭐라고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그 신이 살피건대, 그 항상 일곡은 중간중간에 신이 살피건대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처음 시작도 신이 살피건대 얘기하고 끝에도 신이 살피건대 하고 끝나면서도 중간에도 가끔 신이 살피건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신이 살피건대, 천자의 분은 온 세상에 보관하고 제후의 분은 백성에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 창고와 물품 창고를 두는 것은 공공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재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천자나 제후나 뭐 그 대부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재산을 가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금이 사사로이 축적을 하면 이것을 일러 이익을 다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익의 원천이 한 번 열리면 모든 신하들이 다투어 달려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곡이 갑자기 또 이제 그 겸손해지네요.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진실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먼저 내탕사, 내수사를 호조에 부속시키고 국가 공공비용으로 쓰게 하시고 사제로 여기지 않아 신하와 백성으로 하여금 전하께서 조금 더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환하게 우러러보게 한 후에야 더러운 버릇을 깨끗이 씻어내고 예의와 염치를 붙들어 이상적인 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탕금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 궁궐에서 그 거기 뭐 안에서 쓰는 비용들 지금도 뭐 우리도 그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호조에다 이렇게 그 딱 해가지고 이 돈의 흐름을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하시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하께서는 마땅히 깊이 생각하시옵소서. 이 얘기가 항상 전하 유념하시옵소서, 뭐 깊이 생각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율곡은 끝을 맺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안민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계속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